오늘 저녁에 또 눈도 많이 온다고 하고 또 길이 미끄럽다고 하고 계속 어쨌든 그런 어떤 방송을 제가 들으면서 마음에 아 이 기도 세게 하고 오늘 어쨌든 하필이면 눈도 어제 오면 되는데 꼭 어떻게 우리 보이는데 눈이 오나 이게 참 어쨌든 세상은 협조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난관을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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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뚫을 때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한계를 극복하는 순간에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는 은혜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뭐 날도 추워지고 뭐 저녁에 뭐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하고 무슨 뭐 탱클로리 차가 뒤집어졌는데 어쩌고 그래서 아따 이것도 방해가 많이 있겠구나 했는데 우린 또 그걸 뚫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어디 이거 히로 잘 나옵니까? 히터? 예? 안 춥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주일날만 방해를 하는 것 같네. 철야 때는 잘 나오는데.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우리 집 앞에 전도관이 있었습니다. 전도관. 네, 그때는 뭐 전도관이 뭔지도 모르고 맨날 신앙촌 간장 사오라고 해서 가서 간장 사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예, 전도관이 있었는데 그 전도관이 그 당시에 5만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5만 성전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5만 명 들어간다 그 얘기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여기 성전의 반만큼도 안 됩니다. 거기가. 근데 5만 명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5만 성전이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의자가 없잖아.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온통 빈자리는 자부동 깔고 앉아 막 무릎 꿇고 탁 앉아가지고 막 앞과 이게 무릎하기 앞사람 궁둥이가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옆에 고막 가득가득. 그런데 난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난로를 놓을 수가 없어. 난로 있는 자리에 사람 앉아야 되니까 난로 놓을. 거기에 난로 놔버리면 뭐 이거 뭐 불 놔버리면 큰일 나죠. 난로도 없어. 전혀 뭐 이게 어떤 뭡니까 겨울에 난방 장치가 전혀 없어요. 없는데도 거기서 한 들어갔다 나오면 막 등허리에 그냥 땀이 확 해가지고 등허리에서 김이 퐁퐁 나는 그 아줌마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왜 이런가 하고 보니까 찬송을 한번 하는데 완전히 찬송도 막 해병대 박수로 하는 거야. 무슨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한번 잡고 뭐 돌고 이런 거 없어. 그냥 막 팍팍팍팍팍팍팍 하는데 와 막 정신없이 찬양을 한 2시간 한번 해보세요. 난로 불 꺼야 되겠어, 켜야 되겠어. 예, 그러니까 난로가 필요 없다, 난로가 필요 없어, 다.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저는 어쨌든 뭐 예, 어떤 정 추우면 여기 와 보세요, 여기 올라오세요. 여기 올라 여기가 제일 더워. 어떤 후끈후끈합니다. 그래서 우리 극복하고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얼굴을 뵈러 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아주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가끔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재밌는 그 뭐라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동물농장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동물농장 한번 보세요. 개한테 배울 게 많다니까. 예, 동물농장을 보면 제가 몇 년 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예, 할아버지하고 이거 우리 장로님 연세쯤 되시는 할아버지하고 이 개하고 둘이 살아요. 시골에서 둘이 사는데 그 집이 불나버렸어. 불이 나가지고 헐떡 탔는데 이 개가 이 할아버지를 구조하려고 막 하고 결국은 이 할아버지가 이제 구조가 됐어요. 구조가 되는데 이 할아버지를 구조하기 위해서 개가 화상을 입었어요. 걔도 그 할아버지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할아버지는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가서 입원하고 걔는 또 동물 병원에 가서 입원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화상을 좀 많이 입고 걔는 뭐 이 좀 저 했는지 좀 이렇게 이제 동물 병원에서 어느 정도 걔는 이제 치료가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걔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 누가 가도 뭐 쳐다보지도 않고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빠르게 뭐 이게 회복을 해서 뭘 하는데 밥을 먹질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또 깜짝 놀란 게 걔도 이 신경정신과도 있고 뭐 다 있더라고요.
개도 막 제왕절개에서 새끼나 그러더라고. 와 이게 오늘날 개나 사람이나 그래서 다 개 같은 세상이 된 것 같아. 예, 개나 사람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개한테 이기면 뭐야 그 개하고 똑같으면 개 같은 놈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개하고 똑같아. 그래서 보니까 이 개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 그 의사가 그 뭐 또 전문가가 있더라고. 또 개 다른 사람 다 못 하는데 그 사람만 오면 개를 잘 다뤄. 그러니까 전문가 딱 보더니 개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 심한 우울증에. 난 사람만 우울증 걸리는데 개가 무슨 우울증 걸려. 개 아무 때나 해. 담배 드는 놈 개가 무슨 우울증 걸리는데 개도 우울증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개가 우울증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보더니 이 개가 지금 주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정말 개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 사람이 개만도 못해. 개가 그 주인을 생각하느라고 식음을 전폐하고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딱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우리 주인이 안 보이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우울증에 걸리는가.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요? 예. 알기는 잘하라 알기는. 예.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안 계시다고 생각할 때 식음을 전폐합니까? 식음을 전폐하다고 걔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행동 그 개를 이렇게 하는 그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 할아버지 병실이 어디냐? 가서 할아버지가 움직일 수 없이 이렇게 퇴원이 안 되니까 할아버지를 갖다가 가서 이 카메라를 가지고 이게 녹화를 해서 떠오는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하면 또리야 그 개 이름이 또리인데 또리야 밥 먹어라 예? 밥 먹어 밥 먹어라 이것만 딱 가서 떠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 앞에다가 비디오를 틀어주더라고. 야 또리야 그래가 이렇게도 개가 꽉 가서 쳐다보더라고. 또리야 밥 먹어라 예? 밥 먹어 밥 먹어 그 소리에 이 막 개가 팔팔팔팔 뛰면서 밥을 먹는데 아 울컥하더라고 울컥하더라고 울컥하더라고. 주인의 음성을 들으니까 힘이 나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니 힘이 팍팍 나버리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꽁꽁 하고 있던 개가 또리야 밥 먹어라 밥 먹어 그러니까 팍팍 뛰어가지고 그 먹이를 먹는 그 개를 보면서 야 차라리 주일날 설교하지 말고 동물농장을 여기다 틀어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 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베드로 봐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하라고도 안 하잖아. 그래서 누가 회개시켰어 베드로? 에? 닭이? 닭이 회개시켰죠 닭이? 닭이 회개시켰죠. 닭이 꼭꼭꼭꼭꼭꼭 하니까 그냥 통곡을 하면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다음 주에는 일단 개 갖다 놓아 한번 개 갖다 놓고 한번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닭 갖다 놓고 하고 해서라도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회개해야 천국 간다니까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야. 내가 지은 죄가 있나 없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날마다 날마다 고백하면 누가 죄가 없는 거예요? 아, 그걸 잘 모르는구나. 내가 죄가 있다고 내가 죄인입니다고 죄인입니다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치며 회개할수록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변증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를 진 것도 용서받지만 우리는 날마다 어떻든 무작간 주님 앞에 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엄마가 가서 괜히 경찰서 끌려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잖아요. 엄마가 뭔 죄 있어? 왜? 내 자식 죄 없다는 걸 조금이라도 변증하고 싶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신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거예요. 그 제가 어쨌든 그 어떤 그 개를 보면서 야 진짜 사람보다 낫다. 사람보다 낫다.
어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이고 뭐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나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가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우리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큰 음성으로 또박또박 어떤 말씀 우리가 상고하시면서 또박또박 우리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삼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느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도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남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도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도 택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울도 택했어요. 사울도 택했는데 제가 지난주인가 우리가 이거 택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 택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택함은 조건이 없다 그랬어요. 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직분에 대한 택함은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여러 조건인데 다 종합해서 얘기하면 성경대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고 하는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를 직분제를 택하신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까? 반했습니까? 반한 사람이에요. 합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조건이 되어야 택한다고 하셨는데 왜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택하셨을까?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도 자꾸 보채면 주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도 자꾸 보채면 주신다. 네.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식을 기르다 보면 그렇게 아버지의 60년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20년을 산 이 어린 아들을 놓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도저히 너 네가 하고자 원하는 것을 내가 내 인생 경험으로 볼 때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만류하고 이름이 들어야지 도대체 계속 돼가지고 쓰는 거야. 자꾸 허락해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해병대 얘기야 다 하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많이 들은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말리고 하지 말라고 제발 아버지 말 좀 들으라고 그렇게 해도 이놈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네 마음대로 하라가 허락한 겁니까? 아니면 마지막 그냥 손을 내려놓은 것입니까? 손 내려놓은 거예요.
내 맘대로 하라. 그것만큼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내 맘대로 하라. 아버지가 그토록 말리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치고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징계를 가하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 있으니까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안 되니까 아버지가 그럼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우리들 자라면서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네 맘대로 해라. 성경에도 성경에도 한번 찾읍시다. 로마서 1장 한번. 로마서 1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주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봐요. 이들이 아무리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 내버려 둬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에? 내버려 뒀더니 그들이 큰 복을 받았을까요? 저주 받았을까요? 저주 받아버렸어요.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손을 끊어버린 거예요. 자 26절을 한번 26절 아 28절은 28절 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어떻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셨다. 그 밑에는 아주 단에서 도저히 읽기가 지저분한 얘기들이에요. 집에 가서 혼자 몰래 봐.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한없이 왜 이렇게 한없이 가게 놔뒀을까요? 하나님이 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택함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를 택하는 것인데 자꾸 인간의 생각을 자꾸 보채면 하나님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하라고 내버려 둔다니까. 그래서 택함 받은 자가 사울입니다. 자,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사무엘상 이제 본문으로 가서 8장. 하나님께서 왜 시험 드셨는가? 이게 좀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표현인데 자 봐요. 8장 19절 봅니다. 19절. 자,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서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꾸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거예요. 왕을 구하니까 야 아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자꾸 왕을 달라고 하냐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알립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그러니까 뭐냐? 사무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 다음 20절 말이 하나님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자, 봐요.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옆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냐. 우리도 누구같이 된다고? 누구같이 된다고? 열방같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우리도 열방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도 세상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까? 세상같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습니까?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세상과 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데 왜 세상과 짝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임금이 누구요? 마귀요. 마귀. 그 마귀하고 같이 어울리겠다고 마귀를 닮아간다는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마귀 닮아가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얼마큼 싫어했었을까? 예?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까지 싫어하셨다 이 말이야. 죽이. 그래서 죄를 싫어하기를 어디까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왕을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는데 요구하는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아니 다시 말하면 우리 아들이 자꾸 옆집 아저씨를 나보다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놈이. 자꾸 옆집 아저씨를 더 좋아하고 옆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 아버지하고 쫓아다니네 이놈이. 그래서 불러서 야 이놈아 내가 네 아버지지 뭐 어떻게 저놈이 저 사람이 네 아버지야? 하고 야단치니까 우리 아들 하는 얘기가 아버지 밑에 있어봤자 맨날 가난한 집이고 저 집 가니까 놀 것도 많고 장난감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내가 저 아버지 될래 자식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네? 어떻게 해요? 보내요? 예? 네? 보내야지. 그래 그럼 가봐라. 네가 내 자식이니까 그 집에서도 널 무시 못하고 사탕이라도 하나 줬지. 네가 그 집 가서 자꾸 그 집 자식 된다고 가봐라. 가봤자 네는 그 집에 종밖에 더 되겠느냐? 아버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하셨어요? 세상 백성과 세상에 사는 사람과 구별하시려고 선택하셨다. 그래서 선민으로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다 그 말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자부심 뭐냐? 나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들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 닮기 원한다고? 열방을 닮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나도 세상 닮기 원한다. 와, 이건 하나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긁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건 뭐요? 사랑해서 내가 택한 백성의 어떤 그 의중을 존중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뜻을 받아준 거요? 아니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놈의 새끼하고 탁 쳐버린 거요? 에? 뭐라고 쳐버린 거요? 앞에도 해야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 새끼 하고 쳐버린 거요? 아니면 아이고 내 새끼 그래 네가 내가 너 존중하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 그거요?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아무리 타락해도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이 팔팔 뛰어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하고 고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성전에서 처음 말씀을 증거하실 때 거기에 귀신 들린 자 안에서 귀신이 탁 튀어나왔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버린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귀신이요? 귀신이 왜 귀신이요?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귀신이지. 성경은 딱 정확하게 답을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귀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상을 닮길 원합니다. 나도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살길 원해서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는 이들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 당신과 상관하지 않고 우리도 세상 요령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지혜로 난 그렇게 살기로 합니다. 당신이 주시는 능력과 당신이 주시는 지혜와 당신이 주신 지혜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이 증인인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을 해놓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인간의 왕을 주시옵소서. 왜? 아, 우리 교회도 세상 좀 닮아가려고 그럽니다. 폐 지겨요 살려요. 예? 어째 오늘 나 이거 이렇게 설교하다가 다음 주에 또 막 왜 이렇게 목사님 단에서 심하게 얘기합니까? 막 피드백 들어오게 생겼는데 이게 갑자기 그냥 막 열 나네. 이게 막 하나님의 심정을 이입하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세상과 구별시키시려고 어찌하든지 세상과 구별시키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까지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시려고 몸부림치시는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세상처럼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둬야 돼요? 아니면 그래도 끌어안아야 해요? 예? 아이 대답 좀 해봐요. 그래도 끌어안아야 해요? 내버려 둬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법하셨어. 야, 내 니들하고 내가 뭔 얘기를 하겠냐? 그러니까 네가 당해봐야 한다. 당해봐야. 아버지가 야,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할 때는 그 안에는 무슨 뜻이 있는 거야?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네가 고통 안 당하고도 20살 먹은 놈이 60살 먹은 아버지 말을 들으면 이놈은 몇 살짜리 삶을 사는 거야? 60살짜리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 20살이 60살짜리의 삶을 살면 그것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 있어? 그래서 늙은이 말을 좀 잘 들으라 그 말이오. 근데 잘 안 듣잖아요. 요새 안 듣죠? 응? 할아버지들이 뭐라 그러면 뭐라고 하잖아. 잔소리하고 아따 막 구세대 어쩌고. 살아봐. 살아보면 다 그렇게 해. 그 다음에 자기도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도 막 그랬어. 우리 아버지 맨날 내가 잊어먹지도 않아. 우리 아버지가 맨날 나보고 하신 말씀이 맨날 너 김웅룡이 아냐? 김웅룡이. 여러분 김웅룡이 알아요? 몰라? 웬일이요? 예? 김웅룡의 천재 있었죠. 천재. 세대 차이 나는 거야. 야, 걔는 뭐 세 살 때부터 천자문을 띄고 얼마나 이 압력이 심한지. 아니 그냥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놔둔지. 그렇게 다 낳고 나서 나한테 욕을 해야지. 아니 도대체 예? 누구는 세 살에 천자문을 띄고 뭐라고 했다고. 이윤복이 알아? 예? 안 되는 게 모른다는 게. 아, 이윤복 있잖아. 저 하늘에도 슬픔이. 그러니까 전부 나의 다음 세대야. 뭐요? 아, 해병대 말고는 알잖아. 이윤복이 알죠? 아, 그 어린 소년이 껌팔이 해가면서 그 자기 동생들 하고 막 영화도 나왔죠. 영화도 나왔잖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그 책 한 권을 딱 들고 오시는 나한테 탁 주면서 읽어보라는 거야. 그걸 읽었어. 어, 그래 그 끝난 줄 알았더니 독후감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철들어라 이놈아. 네 또래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원하는 것이 아버지가. 그런데 막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거 맨날 그런 얘기야. 야 옛날에 누구는 말이야 동동구 팔다가도 재벌 됐다. 아버지 그건 옛날 때 얘기지. 지금 동동구 팔아봐. 평생 동동구 장사하지. 아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그랬다니까요. 지금 지나서 내가 우리 아버지 나이만큼 되니까 내가 우리 아들 붙잡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야 이놈아 옛날에 인마 다 인마 동동그룹 팔다가 인마 재벌 됐어 인마. 이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50살이면 아버지 말을 잘 들으면 자기는 거저먹기로 몇 살짜리 삶을 사는 거야. 50살짜리 삶을 사는 건데 10살 먹은 놈이 50살짜리 삶을 사면 그것만큼 지혜로운 게 어디 있어?
근데 안 들어.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도 돼. 들을 때 안 들어. 안 들어도 될 때 들어. 그리고 또 얘기 안 들어. 나중에 들어. 안 들어. 나중에 들어. 이게 하나님이 똑같아. 내 말대로 해라. 야,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 왕이 나를 왕으로 믿고 섬기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들을 세상과 구별시켜서 선민으로 탁 택하셨는데, 아, 이들이 지금 요구사항이 뭐요? 예? 우리가 열방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 닮기를 원한다. 세상처럼, 여러분 봐요. 교회만 열심히 다녀봐요. 세상 사람들 싹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얼마나 지혜롭게 사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우리는 그냥 날마다 기도가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땡큐 하나님, 땡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왕보다도 세상 왕이 돼서 나를 좀 잘 살게 해달라 그 말이지. 세상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왕창 긁어버린 거예요. 꼭 우리 아들이 나 당신 아버지라고 할 거야, 나 저 옆집 아저씨 아버지라고 할 거야,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놈을. 아무리 우리가 타락해도요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니들 마음대로 하라 하고 왕을 허락하셨으니 그 왕은 누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왕을 세우겠어요? 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세우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세우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용모가 준수해. 오늘날 말하면 장동건이 같은 사람. 에? 갑자기 장동건이가 이 밤에 의문의 일패를 하네. 그냥 그 어떤 잘생긴 사람의 상징으로 얘기한 거야. 장동건이 같은 사람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왕이 안 됐더라면 어땠을까? 모르긴 해도 사울은 왕이 안 됐더라면 최소한 자기의 삶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주제에도 맞지 않는 왕이 돼버린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위치를 얻어버린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됐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많이 받으려면 그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기르면 됩니다. 여러분이 더 큰 일을 하나님께 하시기 원한다면 주님은 말씀해, 여러분 믿음의 분량껏 하라는 거예요. 분량을 넘어서는 순간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자칫하면 여러분의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믿음의 분량껏, 더 드리고 싶으면 뭐를 늘리면 돼? 믿음의 분량을? 그걸 늘리면 돼. 그걸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실력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일정한 위치를 찾아버리면 그것이 복이요, 저주요? 저주요. 그게 저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내가 더 이상 못하면 더 잘난 놈이 하겠, 또 더 잘난 놈이 하겠지. 그놈이 못하면 하나님이 또 더 잘난 놈 선택해서 또 하겠지. 꼭 내가만 해야 돼? 예? 꼭 철이야 내가만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괜히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왕 되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왕이 뭐야? 왕이 자기 권력 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왕이 됐지. 우리는 왕이 돼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왕이 그렇게 권력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오늘날 대통령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까? 오히려 더 제약이 더 많아요. 그런 걸 다 극복하면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대통령도 되고 모두 되는 거지. 그런 실력도 개뿔 하나도 없는 놈이
느닷없이 대통령 돼봐. 뭐 되겠어요? 또 구치소 가야지. 우리는 보잖아요,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이 그릇대로, 아이고, 이거 이 그릇까지 내가 김치도 한번 먹어야 되겠다. 이 그릇도 먹었다. 내 국도 한번 먹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우리는 그릇이지. 국그릇이 갑자기 금대접 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그냥 그릇을 준비하는 거야. 열심히 연단받아 그릇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픽업해서 쓰시겠지,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왕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하나님이 왕 되는 걸 싫어한 거야. 왜냐면 아, 이 양반하고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거야. 지금 마음이 안 맞아, 하나님하고. 옆집 보니까 막 날마다 그냥 닐리리 하는데, 아, 이 하나님하고 하려니까 재미도 하나도 없고 도저히 마음이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왕 말고 내가 이게 세상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저 열방과 같이 되려고 세상 왕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왕을 세웠는데 그게 사울이에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선택하시고 직분대로 직분자를 택하실 때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조건이 안 맞는데도 픽업되는 경우가 간간이 있더라. 간간이 있더라.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반 교회들 다 문제, 가보세요. 다 문제. 이 세상 문제 없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문제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중심에는 100%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자들이 바로 뭐냐? 바로 사울같이 사람들이 좋아서 뽑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픽업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돈 많으니까 아, 저 사람 뭐 하면은 아, 뭐, 세상에 명예가 높으니까 저 사람들은, 여러분 이러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서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저에게 나의 뜻을 저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울과 같이 이렇게 픽업돼 버리면 문제예요. 그렇게 픽업되는 사람도 저주받고 그 사람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다 저주받고.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픽업을 하셨는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픽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조건에서 픽업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도 원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 반면에 이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은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데 나는 외모를 통해서 사람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봐요, 사울은 굉장히 용모도 단정하고 굉장히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네, 오늘 우리 본문 이거죠, 자기네 가정에서조차도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자식이,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들들 다 내 앞을 보내봐라 했더니 일곱 번째 아들까지 보내놓고 막내 아들은 내세우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엔 그놈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사울은 누구 마음에 들어서 왕 됐어? 사람 마음에 들어서 왕 됐어요. 다윗은 누구 마음에 들어서 왕 됐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왕 됐지. 완전히 구별된 다윗하고 사울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겉모양을 보시지 않냐고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뭘 보신다는 거예요? 우위가 건강한가, 간이 건강한가,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지. 마음의, 그 마음의 순수성을 보신다는 거지. 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게 그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빙자해서 그 속 안에 무슨 숨은 동기가 있는가? 하나님은 여지없이 처단하십니다. 숨은 동기가 있는가? 분명히 그 사람이 뭐 다 뭐든지 다 하나님 일이라는 거야. 다 하나님 일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일이라고 하긴 하는데 속 안에 무슨 꿍꿍이가 있느냐? 그만 꿍꿍이가.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 꿍꿍이를 보신다는 게 꿍꿍이가 있는가 없는가? 꿍꿍이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위해서 개혁한다는 거예요. 다 개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그런데 혹시 그 안에 꿍꿍이는 없는가? 만약에 누구든지 주님의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고통받아가며 주님의 교회를 개혁한다고 나서는데 혹이라도 누구라도 한 사람 꿍꿍이가 있다면 적폐청산 1호입니다. 그부터 청산해야 개혁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꿍꿍이가 있는가 속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 중심을 보신다니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처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왕된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존심을 가장 심하게 긁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아,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중심을 하나님께 보이고 그 중심이 평가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도 누구? 사무엘도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도 하나님 마음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막 뭐 하는 막 아유 이런 막 힘도 세게 생기고 이런 뭐 하는 막 갖다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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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사무엘이 경험하면서 기가 막혔을 거예요. 대체 누구한테 한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주 말째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다윗 그 어린 들판에서 양이나 기르는 그 아들을 불러내가지고 그 아들을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중심, 동기를,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방향이, 내 마음이 아니 자기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명예와 나의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는가? 뭐냐 이 말이야, 뭐냐 이 말이야. 우리는 서로 아무도 몰라요. 그거 다 알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목사든 속일 수 있고 사람 속이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인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못 속인다. 하나님은 못 속인다. 이것이 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래야 우리 자세가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는 뭐냐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다 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 일주일 동안 사람들은 다 속이는데 당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저희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지.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데서는 시침이 뛰어. 뚝 뛰고 나와. 그냥 내가 한 주간 동안 뭔 짓을 했든지 시침이 뚝 뛰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는 순간에는 통이하라 그 말이에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는 해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빙자해서 자기 영광이나 구하고 자기나 높여지려고 하고 자기 명예나 생각하고 빙자하는 거야. 빙자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모시고 그렇게 평가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울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이제 내가 너를 떠나겠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사울은 뭘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체면 생각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토록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그는 다른 고백이 없어요. 주여 당신이 나를 떠나면 안 됩니다. 주의 성신을 나에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지. 하나님께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다 버려도 당신이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 버림을 받는 순간에도 사울은 어떡하냐? 아이고 내 부하들 앞에서 내가 뭐 이게 체면이 있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꾸민 얘기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우리 한 장만 위로 올려봅시다. 30절 한번 봅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참 이게 이 말투가 이게 보통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는 짓이 딱 보여. 네, 보여 하는 짓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무릎 꿇어도 지금 시원찮은데 범죄했을지라도. 자 봐요. 자 봐. 이 봐. 어디요? 어디? 예, 30절. 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의 백성들과 나의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로마서 1장 24절 28절을 읽었는데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탁 버리고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래서 우리 인간 세대도 그래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고 뭐라고 하면 아, 왜 이렇게 나에 이렇게 자유가 없냐고 빨리 어른 돼갖고 나 그냥 독립하기를 원한다고. 나중에 독립해서 지가 살다 보면 아, 그래도 아버지 밑에서 그냥 밥도 먹고 살 때가 제일 편한 건 나중에 알아. 나중에 아버지 죽고 나면.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자유롭게 그래 자유를 주니까 어떡하느냐. 자유를 주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정말로 그 기쁨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종하고 이 방종이 우리 입술에 입으로 표현을 못할 정도의 방종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과 영혼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이 뭐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자유는 뭐야? 죄에서 자유를 주신 거지. 그럼 우리 찬송하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주신 거지.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주신 것이요.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해. 왜? 자유, 죄의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가 된 것은 한 가지 조건이요.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죄가 어떻게 억압을 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아버지 말 듣고 살아야지. 그래야 자녀 아니요? 아니요? 자식이니까 아버지 말 안 들어야 돼? 여러분 아버지 말 안 듣고 사는 놈 말로를 한번 보세요. 말로를 한번 보라고. 아버지 말 안 듣고 제멋대로 사는 놈 말로를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도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결정적 증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유를 줬다니까 아버지 앞에서도 자유요? 다 자유요? 그건 방종이지, 방종. 그래서 그런 어떤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나버리니까 제멋대로 살아보죠. 창조 질서를 완전히 어겨버리고 다 제멋대로 살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방종합니까? 그게 문제라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은 뭐냐?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실격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사랑 앞에서 체면을 차려. 사울에게는 명분은 항상, 오늘 여기도 그랬잖아요. 30절에 봐요. 뭐요? 저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예, 하나님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높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의 진심이에요. 그런데 명분은 뭡니까? 명분은 나와 함께 들어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가 하나님께 경배할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었겠어요? 명분은 항상 하나님을 나타내는 명분은.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 이까지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요. 목사들이 무슨 일 하려고 그러면 꼭 하나님을 내야 된대요. 지욕심 차리려고 하다가 혀를 깨물어, 혀를 깨물어. 속에 숨은 동기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사울인가 다윗인가? 여러분은 사울인가 다윗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점검해 봐요. 나는 과연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고,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말은 다윗이나 사울이나 전혀 틀리지 똑같은데 숨은 동기가 다른 거야. 다윗은 어떠냐? 하나님 오실 때 저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는 숨은 동기가 없더라 그 말이야. 오직 하나님이 전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시고, 오직 하나님만 일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뭐합니다. 하나님께 뭐합니다. 근데 딱 하나님이 체크하니 숨은 동기가 있는데 보니까 전부 지 명예를 위해서, 전부 지 부를 위해서, 전부 지 잘남을 나타내려고, 전부 자기 자랑하려고. 전혀 다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가? 숨은 동기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가 겉과 속이 동일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겉과 속이 동일하지 못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회개하라니까. 그러니까 또 회개하는 거지. 맨날 누구 사기친 것만 회개하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한번 생각해봐.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신 동안에 있었어 없었어?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 찾아봐 하나님. 뭔가 있잖아. 내가 사람들한테는 들키진 않았는데 뭔가 내가 그래 아 내가 이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있어 없어? 아 없는데 자꾸 있다고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없는 사람은 관두고 어떠든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얘기야. 예, 그러고랑 누구하고 얘기할 건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하라 그 말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게 하나님이 왜 그분 앞에 회개해야 되느냐? 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린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분이 내 속을 다 들여다본다는데. 야, 여러분 부부간에 왜 살아? 예? 왜 살아 부부간에? 아, 왜 고개를 숙여요? 그 집 간증하라고 했나? 부부간에 왜 살아? 그놈 속을, 에? 그놈 속을 모르니까 살지. 아, 20년을 살아나 30년을 살아나 다 아는 것 같아도 그놈 속 다 모르니까 살지. 그놈이 뭔 생각인지 알면 살겠어 못 살겠어?
못 살아. 반대로 어떻게 여태까지 사셨대야? 네? 모르니까 그 속을. 모르니까 속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걸 할 거 없어. 괜히 얘기해서 화근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야.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앞에. 왜? 그런데 그분하고 나는 같이 동거하며 살려면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의 서로 동거는 서로가 비차 나를 모르니까 살 수 있는데 하나님과 나는 그렇게 못 산다니까. 하나님은 내 속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살 수 있어 없어? 못 살아, 못 살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못 산다니까, 못 산다니까, 못 산다니까. 내 속을 다 아는데 어떻게 살아? 그런데도 그분과 살지 않으면 내 영원한 생명이 박탈당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사는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어떻게 알아들으셨어? 못 살겠는데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살려면.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실직구하고 살으라 그 말이요. 알아서 기구 살으라 그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신앙이네요. 신앙생활이 그거지. 나는 내 신랑은 다 속일 수 있어서 다 살았는데 이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서 안 살아야 돼. 속일 수 없으면 못 산다니까. 그 속으라면 어떻게 살아? 절대 못 살지, 절대 못 살지, 속아로는. 그런데 인간 사람들이 까지고 속아라서 뭐 하면 그 사람 안 만나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 이 말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붙어야 돼요.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절로 말라버리고 말아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붙잡아 매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0.00000000001mm라도 떨어지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붙어야 되는데 이 양반이 내 속을 다 안다는데 어떻게 붙어 살아? 그런데 사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실직구하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 잘못했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잘못했다는데 하나님 어떡할 거야? 아들이 와서 자꾸 아버지 보고 잘못했다는데 어떡할 거야? 폐 죽여 살려 이놈을.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 그분이 내 속을 다 아시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딱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딱 섰더니 하나님이 날 딱 보고 와 내가 이 견인을 보니까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이러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은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 안 들었다는 얘기요?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다 좋은 얘기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딱 보는 순간 아이고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아파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겉모습을 안 봐 중심을 보지 이러면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 안 들었다는 얘기요? 뭐요? 앉자 말고 들었다는 얘기하고 앉자를 한 거야 안 한 거요?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점검해 보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 앞에서 말고 혼자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잖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니까 어느 곳에든지 쓸 수 있잖아. 딱 서보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야, 나 너 보니까 진짜 마음에 든다. 야, 이러셨을까? 아니면 야, 나는 겉모습 안 봐 이놈아. 중심 보지. 이러실까?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점검하며 나를 책망하시나 안 하시나 점검하며 살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숨은 동기가 있는가? 아 이놈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 우리 해서 뭐 합시다, 뭐 합시다.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숨은 동기가 보인다면
이건 이상하지. 사람들은 다 속는데 하나님은 이상하지. 사울이 그래서 이게 깨진 거예요. 숨은 동기가 보이는 거.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여러분 한번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시편 한번, 시편 19장, 19편. 시편 19편 12절을 봅니다. 다윗은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가 잘 봐요. 다윗. 우리 다 같이 12절 시작. 자, 그러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인가는요, 이 다윗의 글을 보면, 이 고백을 보면 아 정말 구구절절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뭐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나에게 숨은 동기를, 숨은 동기가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숨은 동기가 없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을 빙자해가지고 뭔가 다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나에게 없게 해달라고. 내가 개혁에 매달렸으면 그냥 개혁에 매달린 거지 이 개혁에 매달려갖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던 이런 거 없게 해달라고, 이런 거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기도 날마다 해보셔? 날마다 기도해야 돼, 날마다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마음이 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니까, 숨은 동기. 저가 내 이름을 팔아갖고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가, 숨은 동기를.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 이 19편 다윗의 시 아닙니까? 다윗이 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 누구리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에게 숨은 동기가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숨은 동기조차도 다 하나님 뜻인 걸로 생각하고 막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분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을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이 행동과 나의 이 고백과 나의 이 모든 것에 숨은 동기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숨은 동기가 없게 하여, 인간의 유익을 찾는 숨은 동기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팔아서 뭐 어떻게 하죠? 이런 거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냥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더 이상 없습니다. 입술은 하는데 속 안에 숨은 동기는 혹시 없는가? 저는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제 자신에게도. 숨은 동기는 없나? 리더십의 확립은 숨은 동기가 없어야 됩니다. 숨은 동기는 금방 들통납니다. 금방 안 나든 시간 문제지 언젠간 들통납니다. 일찍 들통나면 데미지가 적은데 오래 있다 들통나면 박살납니다. 숨은 동기가 있는가 나에게. 이것은요 우리 신앙의 절대절명의 어떤 신앙 고백이요 회개요, 무릎 꿇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주여 내가 예수 믿는다고 숨은 동기는 없는가, 주여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아 이렇게 살면 나에게 복 주겠지, 이건 뭐요? 숨은 동기지, 숨은 동기지. 그것도 아 내가 이렇게 나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헌금해서 아, 주님을 살아서 헌금했어, 야 이렇게 헌금하면 복 주겠지, 숨은 동기지.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분명하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으로 끝나야지. 더 이상의 나의 숨은 동기, 이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볼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구를 평가할 때 그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가? 그의 입은 옷을 보고 평가하는가? 그의 어떤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가? 그의 세상의 명예를 보고 평가하는가?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 평가하다가 정말로 말도 못하, 말은 안 했지만 그 사람 앞에 속으로 아, 내가 저런 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평가했네.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속으로 그냥 막 그 양반만 보면 미안해가지고 막 이런 적 없습니까? 또 시침이 뛰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죠. 특히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감동 주셨어요. 정말로 그 하나님이 중심 보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모습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고 같은 값이면 다 옹침하지.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과정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거듭나 정말로 개혁교회다운 개혁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난관이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난관이 있어요. 장로님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수많은 난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 뭐냐? 언젠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 세우는 거예요. 그때 그 담임 목사를 박사학위 보고 세울 거예요? 네? 뭐 보고 세워? 일반적인 교회는 담임 목사를 선정할 때 청빙위원회가 조직됩니다. 뭐 그 조직에 대한 구성원이야 뭐 교회에서 정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안수 집사들이 이제 구성원이 돼서 청빙위원회가 조직됩니다. 청빙위원회가 조직되고 공고를 냅니다. 신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한국은 뭐 신문에 그런 거 안 나요. 미국에 한국 신문에 냅니다. 내면은 웬만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하면 지원 원서가 아무리 집계해도 30, 40통이 옵니다. 30통. 이력서가. 근데 이 청빙위원회가 이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 이력서 보고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안수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원서가 한 40통 왔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다 퍼지지 않고 던집니다. 퍼지지 않고 던집니다. 왜? 최소한 박사하고 있는 사람부터 고릅니다. 내가 그렇게 골라놓고 그 목사님과 화목하게 목회를 계속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느니라. 본 적이 없느니라. 기름은 2년, 짧으면 1년 만에 파산돼버려요. 한 번 파산되고 두 번 파산되고 세 번 파산되면 아무리 큰 교회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나 운동을 벌린 게 있어요. 이력서 내지 않기 운동을 벌렸어요.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해도 누구도 이력서 내지 마라. 내지 마라. 내가 좀 더 유명한 목사고 더 큰 목사고 만약에 이랬더라면 그 영향력이 좀 미쳤을 텐데 나도 천천히 목회하고 그러니까 내 영향력이 별로 안 미치더라고. 근데 나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내 말을 안 하고 한도 이력서를 안 내. 제가 미국에 그래도 중형교회 이상 한 5, 600명 모이는 교회 예. 교회가 갑자기 담임 목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예. 목사님이 은퇴하고 후임을 청빙하는데 그런 식으로 청빙된 거예요. 그리고 한 1년 지나다가 그 목사님과 헤어져 버렸어요. 헤어지고 나니까 그냥 헤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를 한번 봐. 종이를 딱 붙이면 붙이는 게 끝나는 거 아니야. 붙이고 놔둬야지. 붙였다 그 종이 띌래봐. 이 종이도 찢어지고 저 종이도 찢어지고 다 찢어져버려. 다 찢어버려.
그 목사가 그만두면서 교회가 반으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 아름답던 교회가 건물만 멀쩡하고. 그래서 다시 2차 공고가 났습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타주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막 많은 사람이 원서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이 하루는 저보고 식사를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예 하고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 어르신이 막 나한테 얼마나 역정을 내는지 말이에요. 김 목사는 나를 무시하는가? 아이 별 말씀 제가 왜 목사님? 근데 왜 원서 안 넣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분이 나에 대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원서를 안 넣지. 넣을 것도 없고 내가 뭐 스펙이 있어? 성락교회 부목사 3년 그거 넣었다가 가자마자 어디가나 틀릴 것이고 그거 빼자니 뭐 있어? 그게 안 넣지 뭐 그냥. 왜? 내가 그 어떤 교회 안수 입사한테 그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이력서 가지고 칙칙칙칙칙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자기가 신입사원 뽑듯이 자기가 뽑은 거예요. 그러니 그 목사를 어떻게 갖고 놀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는 어떻게 견디겠어요? 결국은 헤어지는 거예요. 그 이력서 넣지 마. 이력서 안 넣어도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하면 누군가 심는다. 하나님이 하나님 교회라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 만약 목사를 청빙한다 하는데 우리가 언제 그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어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뭘 보고 담임 목사를 청빙할 거냐 그 말이에요. 뭘 보고. 최소한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라면 침례교 신학을 공부했는가 이거는 봐야지. 이거는 어서 엉뚱한 거 공부하고 왔고 이상한 교회를 시집으면 안 되니까 그건 봐야지. 그거는 침례교 정신은 있어야지. 최소한 침례교는 뭐냐 회중주의다. 아 이국에서 모든 결의는 사무처리를 통해서 온 교인이 결정해야 된다. 최소한 이 정도의 사고는 가진 목사가 해야지. 최소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이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건 보되 나머지 뭘 보냐 이마 더 뭘 봐야 되겠어요? 장로님들 한번 준비해야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보시겠어요? 일단 잘생겨야 돼요? 아니에요. 외모로 고르면 우린 다 결혼해봤잖아요. 외모로 신랑 골랐다가 팔자가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이 신앙 가지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우리에게 합당한 목사님이 오셔야 된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결정해야 돼요. 과연 이는 정말 하나님께 합한 사람인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에게 제대로 온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지. 그것이 주님은 바로 우리를 왜 이 말씀 하시겠어요? 너는 겉으로 봐라 난 중심을 보테니 그 얘기 하시려고 이 말씀 하셨겠어요? 나도 중심을 보니 너도 내 자녀라면 너도 중심을 봐야 될 거 아니냐. 어찌하여 나는 너를 세상에서 구별시키려고 내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세상에서 너를 끄집어냈는데 여전히 너희들은 왜 세상 방법대로 하려고 하냐. 왜 여전히 세상 방법대로 교회를 하려고 하냐. 여러분 교회가 부자는 타락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카톨릭의 역사를 통해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사가 부자면 그것은 타락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차라리 부자로 살려면 목사를 하지 말아야지. 중심을 보세요. 중심. 하나님 중심. 여러분 이거를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정말 그 사울을 이를 깨물고 혀를 깨물으시면서 가슴을 찢으시면서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철없는 자식들 때문에.
그래놓고 그 사울을 처리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다음의 왕을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만분의 일이라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는 단편적으로 나옵니다. 단편적으로. 단편적으로 나옵니다. 사람이 세워야 되는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무슨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 수도 없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과 우리도 열방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가 되어야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세상과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선 무엇을 하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은 겉모습으로 모든 걸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이 중심을 보시는 것을 비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외모 중심이 아니라 이 마음, 이 속,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진실한 마음으로 이 중심의 진실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진실한가? 누가 진실한가?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 직분자들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세상 기준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결코 여러분을 여러분이 선택한 세상 기준을 선택한 그 사람은 결코 여러분을 세상으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으로 선택된 그 사람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는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한번 딱 투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내가 이 중심을 주님 앞에 보일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용서해 달라고, 주여 용서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이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여 중심 오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서 숨은 동기가 따라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진실된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